집권을 하면 전 정권의 적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현 정부에 적폐가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왜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이자 또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냐, 사과하라.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공식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동안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해서 대응을 자제해온 문재인 대통령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이 반응에 정치권의 해석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이번 논란은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말씀 나눕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시죠? 자,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집권 시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뒤에 이렇게 세 번이나 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후보의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 번이나 반복한 걸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게요. 결국은 검은 속내가 들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처음에는 이게 작정하고 한 말일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더 한 줄 한 줄 꼼꼼히 따져보면 볼수록 이 사람의 본내가 본심이 이제 드러난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저 대통령의 자리가 내 손아귀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자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네네. 분명 잘못된 발언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만심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입니다. 네. 자, 정치 보복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네 정부 때는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면은 그것은 보복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번 일단 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 내로남불이라는 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나. 자, 윤 후보의 이 반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정권 초기 때 했던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일단 하나 짚고 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300명의 의원들 가운데 234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는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안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에 이 촛불 정국으로 이 문정부가 이제 탄생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는 결국 그 근간을 흔들었던 이 적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이 기본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적폐 청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드라마틱하게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 자리까지 간 게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죠. 그러면 네. 본인이 했었던 그 모든 수사들이 이 누군가의 하명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한 셈이 돼버리는 것이죠. 음흠.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또 그 얘기를 나중에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말하다 보니 그러면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모든 수사들 또한 굉장히 이 검찰권의 독립을 지켜줬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적폐 혹은 잘못된 수사를 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할 때 좀 고구마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네. 좀 시원시원하게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났나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사과를 요구한다로 네. 끝나는 이 문구도 사실 보기 힘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이제 행보였었죠. 네.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을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없는 죄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번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혹은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한 반감을 갖고 계시죠. 잘못을 도려내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히 나와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수사 발언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혐의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전 정부에 대해서 적폐수사 하겠느냐에 대해서 세 번이나 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네. 이것이 그냥 비단 정권을 향하거나 정치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많은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건 어쨌든 죄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잘 해명할 수 있게끔 보호해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응당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걸 다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네. 아, 문 네.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오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사전이라는 거는 좀 엉망진창이었던 건데 윤석열 사전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사전에 내 생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일생들에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이제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살아왔던 인생과 우리 일반 그냥 국민들이 살아왔던 이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고등학교를 이제 와가지고 과거 예고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네.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그 한 기자와 했던 인터뷰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네네. 라고 말한 게 이 언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네. 그 고민정 의원 말씀은 네. 사과답지 않은 사과였다. 혹은 사과가 아니었다라고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사과를 하지 않았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이제 수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노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박수현 네. 대변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얼마만큼의 이 실제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메신저 전달해서 살짝 이렇게 그 온도를 더 올리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온도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원희룡 의원 말씀은 선대본 정책본부장이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 온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좀 더 강경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안쓰럽다는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사안을 누그러뜨려 보고자 하는 발버둥이신 것 같은데 기본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고 무엇을 해야지 이 사안을 빨리 끝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희룡 씨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뭔가 다른 것으로 조금 대체해 보고자 하는 이 뉘앙스의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네. 어쨌든 뜨거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자,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 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네. 선거 개입이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를 말으셨어요. 예. 이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에는 워낙 일가견이 있는 분인 줄은 알고 있지만.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개입, 대선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로 보인다. 그런데요, 네. 오히려 후보는 앞서서 우리 진행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나와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원희룡, 지금 위원장이신가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누그러뜨려 보고자 애쓰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것을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네. 판을 더 키우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굉장히 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등에다가 칼을 꽂아놓고서는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못한 거 아무 없으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냥 인간 대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 한 대 쳤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맞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단순히 정권과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크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이 있었는데 끝내 네.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가 없다고 하면 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마이크가 넘어갔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쪽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스탠스가 달라지겠죠. 네. 오늘 이제 2차 토론이 협동 토론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네.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TV 토론을 통해서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이 이 모든 판을 지금 진흙탕 선거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네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지금 폭로가 되기도 했지만. 예, 방금 전에 전해드렸어요. 예. 네, 현재 지금 이재명 동물권위원회 소속인데, 저희 위원회에 있는 특보한테도 임명장이 오고요.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한테도 저쪽 윤석열 후보 선대위 무슨 무슨 임명장이 막 날라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 불법 선거 운동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정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네,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될 수 있으면 정책을 얘기하고 네거티브가 되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토론은 글쎄요. 저쪽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몰라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한 견해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